아니 뭐 경찰이 잡아요? 아니 뭐 누가 마녀를 잡는 거예요? 네, 초기에는 종교 재판소에 소속된 종교 재판관들이 마녀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직접 임명한 종교 재판관들은 원래 이단을 잡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에 마녀까지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권력이 엄청 세졌겠다. 자, 그런데 과연 종교 재판소만 마녀를 재판했을까요? 교회가 마녀를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었잖아요. 네. 그러자 이제 대영주나 국왕이 관장하는 세속의 재판소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마녀를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아. Accuse this woman of the craft of witchery. 우선 마녀로 고발이 되면 종교재판소와 세속재판소에서 마녀 혐의자들을 체포해 갑니다. 이때 순순히 끌려갔을까요? 아니면 저항했을까요? 당연히 저항해야죠. 감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수단, 특수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들을 통제했는데 그게 뭘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얼굴에 채우는 수갑입니다. 좀 말도 아니고. 입쪽에 가시처럼 돌기가 돌아 있어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주는 도구입니다. 정식 신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통적으로 질문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너는 악마를 믿느냐? 자, 악마를 믿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현명할까요? 아, 그러게요. 악마를 믿지 않습니다. 악마를 믿습니다. 사실 이 두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나는 악마를 믿지 않는다 라고 답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너는 신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으니 너는 범죄자다 라는 거고, 저는 악마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너는 그럼 그 악마를 어디서 만났고 어떻게 섬기게 되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교수님, 그러면 뭐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으로 어떻게 마녀를 밝혀내나요? 그렇죠. 사실 이 질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관들은 먼저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의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머리카락과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온몸의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미느냐? 바로 악마가 몸에 남긴 표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혹시 작은 점 또는 벌레에 물린 상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모두 악마의 표식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즉, 악마가 마녀에게 남긴 표식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늘로 찔러보고 있습니다. 이 악마가 남긴 표식의 특징은 찔러도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관들은 이 표식을 찾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15cm 정도를 깊숙이 찔러봅니다. 그런데 찔렀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건 악마의 표식이 확실합니다. 근데 아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 아픈 부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찔러요. 하지만 이 외에도 마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들이 동원되는데요.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 이 당시는 악마를 숭배하는 건 영혼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백을 해야만 범죄로 인정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대체 어떤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는지 당시 재판관이 마녀 재판에서 실제로 했던 질문은 한번 규현 씨가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왜 마귀에 빠졌는가? 얼마나 자주 하늘을 날았는가? 어떻게 마귀와 성교를 하였는가?
어느 장소에서 비밀 집회를 열었는가? 이 집회를 이끈 자는 누구이며 몇 명이 참석했는가? 너무 황당한 질문. 영문도 모른 채 잡혀와서 이런 질문을 받는 이 혐의자들은 다들 자신이 마녀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녀 사냥에 혈안이 된 재판관들은 반드시 자백을 들어야만 했고 원하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고문? 바로 예, 고문입니다. 아, 쓰레기다 진짜. 이렇게 마녀로 고발을 당한 사람들이 자백을 받기까지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끔찍하지만 아, 그림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지가 않다. 아 이건 아 너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이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서기가 고문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남긴 진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운데 뒤에 지금 누워있는 또 혐의자가 보이시죠? 사람이 물고문 같아요. 저 입에다가 뭔가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물고문입니다. 오. 그리고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람 보이시죠? 이 고문법은 트라빠도라고 하는 고문입니다. 위에 도르래가 있으면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럼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리겠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다리에 무거운 돌이나 추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제 밧줄을 풀어요.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밧줄을 잡아챕니다. 네, 어깨가 빠지죠. 뼈가 부러지거나 어깨가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고통은 물론이고 이 스트라퍼드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사실상 거의 불구가 돼요. 마녀로 고발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잡혀 들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그야말로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는 신문실의 이 처참한 광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데가 지옥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을 억지로 먹이면서 천이랑 부드러운 천이랑 같이 이렇게 삼키게 하고 한꺼번에 확 이렇게 땡기는 그런 고문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고문은 뭐 상상 초월했죠. 저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다면 가시 박힌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게 하는 거. 한 다음에 아래서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경우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죠. 그 고문이 이미 죽지 않아요? 안 죽어? 이렇게 고문을 받으면 저라도 자백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고문이 이어져도 사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마녀라고 순수히 자백하지는 않아요. 또 자백을 끝내 안 하는 이유는 마녀 재판에서 마녀로 심판을 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문을 버텨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마녀 집회에 갔다, 악마와 성관계를 했다, 아기를 제물로 바쳤다 등등의 온갖 증언을 하면서 소문으로 들었던 이 마녀에 대한 온갖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또 살을 붙여서 자신의 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마녀 재판을 담당한 게 그냥 어줍지 않은 곳이 아니라 진짜 교회랑 영주들이랑 왕인데 본인들의 그런 시민들이랑 교인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냐고요? 네. 이 시대에는 마녀를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 마녀 재판으로 악명이 높았던 한 판사가 남긴 말인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실래요? 나는 직접 보고 듣고 가능한 한 자세히 조사하여 그들로부터 진실을 이끌어냈다. 자, 네. 만들어진 진실이죠. 못된 인간, 진짜. 재판관들은
마녀를 고문하고 자백을 받음으로써 나는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화시켰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녀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다 보니 마녀 재판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도 나타납니다. 바로 지역의 영주와 관리들이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마녀 사냥을 지지한 걸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신의 영지에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영지의 주민들이 누구를 욕을 할까요? 영주. 그렇죠. 그 마을을 다스리는 영주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면 자신에게 향하는 시민들,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겁니다. 화살을 그들에게 돌린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때로는 국왕도 나서서 마녀 재판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마녀 재판에서 사형은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이 됐기 때문인데 사실 이 시기는 살아서 죽기 전까지 왕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보죠. 못 보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 텔레비 틀면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하고 하지만 이 시기는 그런 미디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지배자의 존재를 나라 구석구석에 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무대로 이 마녀 재판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회와 재판관 그리고 왕과 이제 지방 영주에 이르기까지 마녀 사냥을 이용하다 보니 마녀 사냥의 광기,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렇게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벌이 더 남아있어요. 종교인들 또 재판관들은 화형을 하는데 사용된 비용을 마녀로 몰려서 죽은 사람에게 받아냅니다. 자, 뭘 청구했느냐. 심지어는 처형이 끝나고 나서 관계자들이 여는 기풀이 연회 비용까지 다 빼. 와. 모든 경비를 이렇게 마녀로 지목된 본인이 지불해야 했는데 돈이 많은 경우, 돈이 남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남은 재산은 먹는 그렇죠. 거죠. 나눠야죠. 재판을 주관한 성직자나 재판관이 나눠 가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녀를 밀고 한 사람에게 그 재산의 일부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면 거의 비즈니스인데요? 그렇죠. 네, 마녀 사냥은 어느덧 벌이가 쏠쏠한 비즈니스가 되어버립니다. Oh my God. 그때 이제 라틴어로 약간 그런 뭐 속담 그런 약간 말이 있었는데 뭐냐면 마그넘 그러니까 큰 에몰루멘톰 이제 어떤 돈벌이가 에스트 유스티티아 그러니까 그런 재판이라는 거는 쓸쓸한 돈벌이다 약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니까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뭐 싸움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희생자가 어떤 채권이 있다면 그 채무자를 불러서 이제 또 돈을 회수하는 경우까지도 일어났죠. 실제로 마녀 사냥을 아예 겨냥해서 새로운 직업이 직종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진짜요? 나는 마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마녀 감식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이제 영화에서 마녀 사냥꾼의 어떻게 모티브가 된 사람들인데 이 마녀 감식인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많게나 그거는 수십 명씩 또는 수백 명씩 무더기로 고소 고발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뭐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기꾼인 거죠. 17세기 프랑스 베아른 지방에서는 주앙작 박게라는 마녀 감식인이 또 유명했는데 마녀 사냥으로 큰 돈을 벌었어요. 한 30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무려 6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마녀를 잡을 때마다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만큼 마녀 사냥이 당연시되고 있었고 광기로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녀 사냥의 광기가 극적으로 분출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마녀 사냥 지역 중에 한 곳으로 꼽힐 만큼 엄청난 광풍이 몰아쳤던 곳입니다. 과연 어딘지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네. 어디지? 트리어 지역에서 1580년대부터 약 10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마녀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작은 로마로 불릴 만큼 교회와 연관이 깊었던 이 트리어에서 대체 왜 이런 참혹한 마녀 사냥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지? 당시 이곳에서 대규모의 마녀 사냥을 벌인 건 전 유럽을 휩쓸었던 당시의 거대한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사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건 1517년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이쯤에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바티칸의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을 짓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위해서 막대한 건축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특정한 문서 하나를 팔기 시작합니다. 아, 면죄부. 네, 면죄부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죄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고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벌을 사해주는 면벌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면법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팔게 돼요. 과장 광고를 해가면서 팔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걸 보고 마틴 루터가 교회와 교황을 크게 비판을 합니다. 진짜 잘했네. 교회와 교황을 비판하면서 면법부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당시 이러한 주장은 정말로 폭탄과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000년 동안 서유럽이라고 하는 세계는 기독교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한 세계가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루터와 칼뱅 이후에. 급기야 이제 루터와 칼뱅을 따르는 이들은 기존의 카톨릭 교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개신교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개신교 세력이 당시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시작 때 루터의 교리는 이제 독일 남부 지방, 동부 지방, 그 다음에 저 위에 북유럽 지방으로 칼뱅파의 교리, 저쪽 스코틀랜드 지방, 프랑스 남부, 그 다음에 네덜란드 지방으로 확산이 되어 갑니다. 이건 유럽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이 구교와 신교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져서 결국 유럽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게 되는데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유럽 곳곳에서는 두 종교 간의 전쟁이 거의 100년을 넘게 이어지게 됩니다.